자, 지난 시간에 풀이를 못했는데 중요한 해석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마저 풀이를 해볼게요. 62번 갑시다. 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네. 일단 62번에 연결어죠, 그죠? 연결어는 항상 A, B 두 개의 빈칸이 나오는데 지금 수능 유형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여러분 보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거 없습니다, 이제. 앞뒤 흐름을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내신 대비 등장한다, 연결어가. 그리고 연결어라는 거의 특성에 따라서 앞뒤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 풀이에 굉장히 용이하므로 연결어 유형은 계속 챙겨서 풀이를 해야 된다. 자, 이거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보자. 오늘 누가 제일 이쁜가? 제일 이쁜 사람 먼저 지켜야지. 누가 제일 이쁜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자, 제가 해야 될 것 같아. 얘는 오늘 제일 이뻐. 그래서 첫 문장부터 다 같이 볼게요, 여러분. 요 A 앞에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뒷문장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자고.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하면 될까? All of the world.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안녕. 우리 혜인이 왜 자꾸 늦으시나? 세미나 좀 이따 얘기 좀 하자, 너. 자꾸 늦으셔. 얘기 좀, 우리 좀 얘기 좀 해야 돼. 전 세계적으로 공공 서비스입니다. 뭔지 알죠? 뭐 도로, 교통, 전기 이런 것들. 공공 서비스하고 advertising 뭐지? advertising 뭐예요? 광고. 공공 서비스 광고는 이게 좋네. 그게 어쨌다고? 판명 났다. has pp니까 뭐예요, 이거?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말을 하죠. 그래서 판명 나왔다. 판명되어져 왔다. proven to라는 게 원형이 prove to 동사 원형이거든요. 뭐뭐 하다고 드러나다 판명 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판명이 났다? 효과적인 way, 방법이라고 판명 났어요. 효과가 좋아요. 투부정사가 앞에 명사를 강조할, 수식할 때 해석이 뭐가 된다고? 뭐뭐? 할, 뭐뭐 하는, 아무거나. 효과? 어떠한? from은 뭘까요, 여러분? 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 둘 중 하나.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구분하시면 돼요. 어떤 뜻 같아요, 흐름상? 좋은 뜻, 오케이. 뭐 이렇게 좋은 걸 해봐봐. 뭐 할, 에너지, saving이 뭐죠? 에너지 절약을, 그치? from은 뭐야? 홍보하다, 이런 뜻이야. 좋게 만들다. 에너지 절약을 홍보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명 잡고, 아니면 reduce 앞에 to가 생략돼서 똑같이 way를 꾸미는 거죠. 아니면 뭐 할? 줄일. 그렇지. 무엇을? road, 길, 도로. 도로의 death가 뭐죠, 여러분? 죽음, 사망. death 뒤에 s를 붙이면 이건 사망자 수라는 사람을 나타내요. 뭐를 줄일? 도로의 사망자 수를 줄일. 그죠? 그 다음 by ing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함으로써. 항상 by ing는 방법을 나타내요. 뭐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encourage가 뭐죠, 여러분? 봐봐. encourage라는 단어를 쉽게 외워보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courage? 나 참 쉽게 외우게 하려고 이 단어를 써주고 외우게 하려고 이 단어를 못 알아. 미치겠다, 진짜. 얘는 여러분, 용기란 뜻이에요. 용기. 여기 앞에 뭐가 붙은 거냐면, en이란 게 붙은 거예요. 그렇지. en은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얘는 make란 뜻을 가져요. 하게 만들더라는 뜻이에요. en이란 건. 그러니까 encourage가 뭐다? 용기를 만들어주다. 그래서 북돋아주다, 응원하다, 격려하다, 뭐 나쁜 뜻으로는 조장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꼭 비슷하게 계속하시면 돼. 자, 뭐 함으로써? 응원함으로써. 그치, 응원함으로써. 뭘? 요거? seatbelt? 안전벨트의 사용을 응원해줌으로써, 격려해줌으로써. 잘했어요, 오케이. 자, 다 같이 해보자. 시작.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전 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 광고는 판명 났습니다. 반말 나올까? 판명 났다. 효과적인 방법? 나만 해, 시발. 존나 외로워. 앞에. 날 봐. 이거 따라오면서 나봐. 시작. 전 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 광고는 판명 났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홍보하는 에너지 절약을 아니면 줄이는 도로의 사망자 수를
격려함으로써 안전벨트의 사용을 됐죠. 자꾸 말로 해야 돼. 아직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여러분만의 해석법이 없어요. 그죠? 요거를 저랑 연습하면서 여러분만의 해석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해석이 빨리빨리 돼요. 동시에 요 구조를 끊어서 보는 훈련도 하시고. 자, A까지 내용 정리하자. 뭐가 좋다? 공공서비스 홍보 광고 되게 좋다. 이런 얘기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자, 이제 빈칸이 연결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둘 중 하나를 보셔야 돼. 연결어는 항상 요거 두 개 중 하나죠. 앞에서 뒤까지 흐름이 이어지냐,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반전이 일어나서 거슬러 가느냐. 그러니까 위에 걸 뭐라 그래요? 그대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순접이라고 그래.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알아두셔야 개념은. 흐름이 바뀌는 걸 역접이라고 그러고, 흐름이 이어질 때 쓸 수 있는 연결어는 뭐 그럼으로, 따라서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흐름이 바뀌지 않죠?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요약하자면 이런 것들. 즉 다시 말해서 역접을 나타내는 건 우리가 늘상 보는 게 뭐예요? However, 그러나 이런 거, 반대가 일어난다. 또 on the other, 반면에, 뭐 대조적으로, by contrast 이런 것들. 일단 흐름이 이어지냐 반대가 되냐가 중요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A의 보기를 골라주셨기 때문에. 자, 그 뒤에 읽어볼게요. 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어몽이 원래되지 뭐뭐 사이에라는 뜻도 있고 뭐뭐 사이에 속해 있다는 뜻도 있어요.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사이에 속해 있는데 더 플러스 EST는 뭐라 그랬지? 이거? 더 플러스 EST는 뭐예요? 문법적으로 최상급이라 그래. 가장 뭐뭐한, 가장 큰 광고 보세요. 애플타이저는 광고하는 사람, 광고주라 그래. 광고를 행하는 측을 말해요. 다시.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가장 큰 광고주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국가들이 광고를 한가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얘기네. 그죠? 그럼 광고가 좋다? 실제로 광고를 한다. 순접이기 때문에 흐름이 이어지네. 그래서 그 뒤 보시면 일단 제낄 수 있는 게 2, 3, 4번은 무조건 제끼죠. 2번 뜻이 뭐라고요? 반면에라는 뜻이라고. 3번 뜻이 뭐라고? 3번,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바뀌잖아? 얘들은 절대 안 된다. 실제로 사실상, in fact, 둘 중 하나인데. 자, 이제 우리가 B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서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over 뒤에 시간의 개념이 오면 뭐뭐에 걸쳐서라는 뜻이에요. 지난 수년에, 몇 년에 걸쳐서. 그 뒤에 체린이 해볼까?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영국. 그렇지. 브리티시가 영국인 거 어떻게 알았어? 대단한데? 내가 평상시 얼마나 무시했다는 소리야, 그지? 자, 영국의 government. 정부. 그럼 정부도 알았어? 대단한데? 영국의 정부는 has pp 다시 한번 이어주시고. 써왔다. 그럼 잘해. 현저하게 정확히 해석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네 정말 학원 오고 싶게 좀 올만 나겠다. 내 뭔만 하면은 다 대단하다고 해주니까. 내 집에서 연습하면 어젯밤에. 걔들은 저기 좀만 해도 잘했다고 해지지 않았니? 해지 전부터 좀 내가 극렬히 칭찬해야 되는데. 자, 영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써왔다. 무엇을? 많은 돈. 더 많은 돈을 어디에다가? 광고에다. 그치, 광고에다가. 뭐보다 더 많은 돈을? 뒤에 보세요. 요거 뒤에 거 뭔지 아자. 시골. 시골이란 뜻이 물론 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때 뭐가 있지 또? 노래? 야! country. 시골 말고 뭐가 있어? 앉으세요. 네. country. 시골 말고 여러분. 나라란 뜻도 있어. 나라. or. 자. 그 나라라는 얘기는 영국을 말해요. 그 영국이란 나라에? 네. 두 회사하고 버시. 여러분 원래 뜻이 뭐예요? 그러나라는 뜻이 있는데 버시 이게 요 except랑 동일한 뜻이 돼요. except의 뜻을 아는 사람? 이거 신화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았지? 봐봐. 그 영국이란 나라에서 두 개의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 이렇게 돼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영국 정부가 썼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진짜 돈 많이 쓰는 회사가 두 개 있나봐. 걔네 빼고 나머지 모든 회사들보다는 영국 정부가 세 번째로 돈 많이 썼다 이런 얘기야. 보자. 자, 일단 A 뒤에 지금 내용이 광고에 어떤 특수 투자를 많이 했다 정부들이 뭐 이런 얘기고, 그죠? 그림이 계속 순접으로 이어지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해석을 해볼게요. 나같이 시작. 영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써왔다. 더 많은 돈을 광고에, 요 맨 끝으로 가. 그 나라의 두 개의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들보다 많은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다. 도움이 되니까. 자, 그 다음. 회사들은 역시나 사용하고 있는데 광고를 도와주기 위해서 address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deal
with의 뜻이 뭐였죠? deal with 다루다, 잘 처리하다라는 뜻이거든. 이거의 동의어가 address가 돼요. 다루다, 주소 말고 다루다라는 뜻을 알아두셔야 된다. 회사들은 역시나 사용하고 있는데 광고를 돕기 위해서, 다루는 걸 돕기 위해서 사회에 challenge라는 단어도 보세요. 이 도전이라는 뜻 말고 일반적으로 더 많은 뜻은 뭐다? challenge는 도전 말고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사회의 어려운 일을 다루는 걸 돕기 위해서 beyond가 뭣뭣을 넘어서 초월해서 이런 뜻이에요. 파는 걸 넘어서 브랜드와 아이디어를 파는 걸 넘어서 사회 자체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광고를 사용합니다. 기업들도. 자, 문장 끝났다. 여기까지 뭐다? 일반 기업들도 광고를 많이 활용하는 얘기죠. 자, B 뒤에 역접인지 뭔지 보도록 할까? 역접이냐 아니면 순접이냐 둘 중 하나네. 뒤에 보자마자 뭐가 나와요? 영국에서의 한 회사가라는 얘기는 항상 구체적인 어떤 대상으로 들어가면 이건 분명히 예시를 말한다고요. 한 문장만 읽어볼까? 영국의 한 회사는 도와줍니다. 소비자들을 줄이도록 그들의 에너지 사용을 41%만큼 줄이도록 캠페인을 통해서. 뒤에는 순접이고 구체적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연결어는 그 앞에까지의 내용과 뒤에까지의, 뒤에 나온 문장의 관계를 잘 봐라. 4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3번으로. 자, 첫 문장. 빈칸 추론은 빈칸 문장의 주제라서 먼저 읽어라. 근데 얘는 다행히도 첫 문장이 또 빈칸이네. 쭉쭉 읽어보자.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might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might의 해석은 뭐뭐? 일지도 모른다고 현재를 해석해버리시면 돼요. 과거 아닌 해석이. 자, 기후변화는 휩 때리다죠. 그거 뭐야? 강타하다라고 할까? 여기서 강타라는 얘기는 나쁜 거잖아. 우리를 강타할지도 몰라요? 우리를 때릴지도 몰라요? 어디에서? The most to the 최상급, 가장 못만.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타격을 줄 거예요. 오브가 뭐뭐 중요한 뜻이 있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우리한테 피해를 줄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우리한테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 고대해 볼게요. 자, 왜 우리는 care 신경 쓰나요? 바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왜 신경을 쓰지요?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 보세요. 자, 항상 물어보는 question 문장은, 그죠? 그냥 묻지 않는다, 절대로. 그냥 묻는 게 아니라, 퀘스천이 등장하면 우리는 이걸 뭐로 받아들인다? 타픽을 제시하는 거다. 난 이 질문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할 거야 라는 표시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퀘스천, 타픽을 주고 이 뒤에 answer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경우에 있는데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한다면 이 질문이 질문의 주제, 메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등장하면 뒤에 answer가 나오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경우엔 answer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반 부분에서 문제풀이가 가능해요. 자, 일단 질문이 뭐였지? 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나요? 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볼까? There are는 항상 뭐라고요? 거기에가 아니라 그냥 있다는 뜻이라고. 있는데요, 많은 environmental 뜻이 뭐니? environmental 뜻이 뭐죠? 환경적인. environment, 환경.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cause가 뭐죠? 약이 시키다. PP이기 때문에 약이 되는. 약이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기후변화의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되게 많, 문제 자체는 되게 많다. 근데 보세요, 뒤에 벗이 나왔다는 역접이 되게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역접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글쓴이의 요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영서는, 근데 영서는 애드립도 좋고 그림도 잘 그리고 친구도 많고 다 좋다. 그러나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 영서의 단점이 나온다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영서의 단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역접이 나왔기 때문에 answer, 즉 퀘스천에 대한 answer이기 때문에. 야, 혜진이! 우리 혜진이! 와, 23분밖에 안 늦었어! 정말 대단해! 잘했어, 혜진아! 혜진아? 좀더 일찍 올 수 없니? 그래도 너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왜냐? 일단 오잖아. 일단 오잖아, 토요일날. 그치? 아, 그건 노비평가예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고2에 접어든 시점에 수고했어요. 아, 이거보다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 고1 때처럼 하시면 안 돼요. 고1 때처럼 했던 거 고1대로 마무리해야 되지. 자기가 보면 점점 변화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자. 자, 볼까요? 오늘 날씨 되게 좋아, 밖에? 짱이야? 수업 들을 기분이 아니지, 지금?
그지? 나도 수업할 기분이 아니야. 내 맘 같아서 다 하고 나가고 지금 다 같이 뭐 놀러라도 가고 싶어. 아, 지금 내 학원이 아니니. 뭐 이래야지 뭐 그냥. 노예처럼. 자, 보세요. 제가 되게 기쁘게 일하는 것 같죠? 존나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 좋은 날씨. 너네가 착각하는 게 있어. 나도 학생들 그랬는데, 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되게 막 수업, 뭐 보강 잡고 이런 거 보면, 아, 수업을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수업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업 받지 않고 밖에 나가 놀고 싶은 그 기분, 그 욕구, 그걸 100이라고 치면, 우리가 수업을 안 하고 밖에 나가 놀고 싶은 욕구는 100억이에요, 여러분.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근데 참고 하는 거야. 참고. 왜? 돈 벌어야지. 밥 먹고 살려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웃고 있지,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나중에 직장인이 되면 제 말을 뼛속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래도 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저는 그래도 나은 편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워낙 말하는 거 좋아하고, 영어 좋아하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 좋아했거든. 나는 다행인데, 일반 직장인들은 정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남녀 상관 없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병이 생기지. 하기 싫은 걸. 너네 존나 막 막 너네가 싫어하는 남자하고 입사니까 붙어 입사 해봐봐. 몸이 어때 막 미친 두드러기 날거 그러지 그지? 하기 싫은 일을 몇십 년 동안 해봐봐. 미치는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다 나중에 성병이. 근데 우리는 좀 낫다. 우리는 뭐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니까. 원장님이나 나나 우리 부원장님이나 자 역적지 잘 보자 그래서 그러나 대명사는 항상 원래 명사로 바꿔주시려고요 문제들로 자 그러나 문제들은 as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몇 번씩 나오네 a b라고 됐을 때 뜻이 뭐라고 b만큼 a하다 날씨 있으니까 b만큼 a하지 않다 다시 자 그러나 그 환경적인 문제들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뭐만큼 바로 그 영향 impact 그 영향만큼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 뭐가 더 중요하다? 요 영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환경적인 문제, 여러 문제보다. 어떤 영향이냐면 is는 또 바꿔줘야 돼. 기후변화밖에 받을 게 없어요. 기후변화가 임팩트가 영향이라고 그랬죠. 영향이란 단어와 have란 동사가 같이 결합되면 같다가 아니에요. 끼치다라는 해석으로 좀 바뀌어요. 기후변화가 끼칠 수도 있는 어디에다가 가장 vital 이란 단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죠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잘 안 보이니? 이거 어떻게 읽어요? 비타민. 영어로 어떻게 읽어? 비타민. 비타민. 물론 영국 발음으로는 비타민. 메리, I need vitamin. 이렇게 해요. 영국 발음으로는 비타민이라 하는데 이 미국 발음은 비타민. 비타민. 이 VIT 있죠. VIT. 이게 뭐냐면 이게 life를 말해요. 생명. 삶이라죠. 빛.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vital이라는 건 요거의 형용사로 생명과도 같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이라는 뜻이네요. 뭐라고? vital이라고 vital. 그래서 vital sign 들어보지 않은 드라마에 vital sign. 주인공이 맨날 사고 나가잖아. 그래서 장면 전혀 웃긴 게 주인공이 멀쩡히 가다가 트럭이 갑자기 없죠. 끼익 하면서 하면서 갑자기 장면 바뀌면서 뚜뚜 나오죠. 그죠? 병신. 이게 vital sign. vital sign. vital 그 vital이에요. 자 다시 가장 중요한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데 바로 of any species 어떠한 생물 종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데 땡땡은 요거는 이꼴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feed가 동사가 뜻이 뭐라고 누구에게 먹이를 주다 먹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먹이는 거 다시 말해서 밥 먹는 거를 말하는 거죠 요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 자, 그 뒤에는 우리가 안 읽어봐도 되는 게 왜냐면은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을 해요. 작년에 뭐 빌딩 10억 이거는 작년에 70억이 어쩌고저쩌고 뭐 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읽어보나마나 뭐가 중요하다가 나온다? 바로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영향이 많이 끼쳐진다가 나와요. 체리나 필기할 게 없는데 왜 자꾸 필기를 하니? 아니면 그림을 그리니? 자, 그래서 마지막에도 보시면 여기도 만약에 읽었다 해도 마지막에도 단서가 나와요. 옛 뭐라고 이거? 이것도 그러나라고 문장 처음에 했어요. 역적기에 또 단서거나 봐봐. 그러나 과학적인 이 평가예요. 과학적인 평가는 포인트 2 지적하는데 기후변화를 점점 늘어나는 위협으로 평가하는데 뭐에 대한 위협이냐? Agriculture 요게 농업의란 뜻이에요.
농업 생산량과 음식 안정성에 대한 커지는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먹는 게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걸 마지막까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the dinner plate, 저녁 식사 접시라는 얘기는 저녁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과 가장 비슷한 게 바로 5번이다. 그 단서 잡아서 빠르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을 다 같이 해볼까? 요거는 대명사는 원래 명사를 바꿔주자. 환경적 문제들로. 자, 다 같이 시작. 환경적 문제들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영향만큼은, 그 영향이란 기후변화가 끼칠지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기능에 어떠한 종에 있어서도, 그게 바로 뭐다? 자기 자신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 먹을 걸 제공하는 것, 이렇게 돼요. 자, 마지막부터 같이 해보자. 옛부터 시작. 그러나 과학적인 평가는 지적한다. 기후변화를 커지는 위협으로, 뭐에 대한? 농업 생산량과 음식 안정성에 대한,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64번으로 가볼게요. 혜진 앞에 보고. 야, 졸리니 오늘? 자, 64번. 이것도 첫 문장이 거의 첫 문장이 주제네요. 그죠? 처음부터 읽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You've는 요거는 have의 줄임말이죠. 요것도 현재 완료. just가 들어가면 이제 막 뭐 했다. 옛날부터 쭉 해보다가 이제 막 내가 숙제를 끝냈다. 이렇게 돼요. 마이크 뒤로. 넘겨줘. 뒤로. 자. 당신은 이제 막 찾았어요. 완벽한 집을. 바로 perfect neighborhood. 완벽한 동네, 완벽한 집을 찾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이야. 물론 당신은 흥분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고 보세요. 그러나 뒤엔 당연히 뭐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는 조언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잡아내면 된다. 아주 기분 좋겠지만 뭘 조심해라 라는 거. 그게 지금 우리 그때 문제 풀 때 봤지만 전부 다 수거로 주어졌어요. 이 수거 중에 알맞은 수거가 뭐냐. 그러니까 뒤에 읽어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거를 잡으면 그 뒤에 답을 잡아보더라고요. 뒤에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주어가 동사하더라도 이런 뜻이고. 요거를 해볼까? 영성? 아무리 네가 요 아무리 멋지까지 아무리 많이 아무리 많이 너가 원하더라도 그렇지 무엇을? 그 집 그렇지 그 집을 원하더라도 너무나 좋더라도 아니야 너가 너가 bring in이니까 뒤에 수입 돈이 있으니까 벌어들이다가 돼 bring in 만약 너가 충분히 벌어들이지 그치. 않는다. 않는다면 뭘? 수입을 그렇지? 돈이 그 정도 아니라면요. 저기야 얘네 앞에 봐라. 혜진이 앞에 보고. 자, 뭐와 비교해서? 너의 비용. 비용이에요. expense라는 단어 여러분 이미 알아요. 비싼 용어로 뭐야? 비싼. expensive. 그죠? 비용이라는 거에 형용사가 돼서 비용이 많이 드는 비싼 이렇게 돼요. expense 비용입니다. 비용과 비교해서 너의 수입이 얼마 안 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그렇다면 너는? 자, be going to가 뜻이 뭐죠? 뭐 할 거지, 오케이. 뭐 할 거다? 스트레스. 자, 요거는 외운 적 없죠? 그, 문맥에 맞게 해봐봐. 너는 뭐 할 거다? 스트레스. 뭐? yourself. 너 스스로. 그, 의역 해봐봐. 너 스스로? 에게? stress out. 스트레스를 줄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문맥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줄 거다. over는 뭐뭐에 대해서 하죠. 뭐에 대해서? 이거부터 할까? 너의 청구서를 paying. paying가 뭐예요? 내다. 그치, 돈 지불하다. 청구서를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 매달. 그치, 매달 돈 나갈 게 졸라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벌써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떤, 뭐, 존나 좋은 집을 골라도 뭘 주의해라? 너 수입이 얼마 되는지 봐라. 너무나 30억 되는 집이 당연히 좋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 사라 말아라. 사지 말고 잘 못해라, 이런 얘기예요. 잘 고민해라. 잘 써. 아주 깔끔해졌어. 자, 그 다음 민지 해볼까, 한번? 자, 그 다음 천천히 도와줄게. 천천히 해볼까? 자. 하기 위해. 이거 앞에 봐, 앞에. Understand 뜻이 뭐야? Understand, 이해하다. 그럼 뭐가 돼요? 이해하기 위해. 자, 저 단지란 뜻이고. 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 저번 주 배웠을 때
관계대명사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볼까? 이거부터? 너가 uphold 감당하다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단지 알아보기 위해, 그지? 아, 너가 어느 정도면 되겠냐,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너는 자 필요하다는데 need to니까 뭐가 돼요?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need to는 해야 한다는 뜻이 되고 지문에서 해야 한다를 담고 있는 must, need to 또 must의 동의어 뭐가 있어요? have to, should 이렇게 등장하면 이건 뭐다? 글쓴이의 요지를 담고 있어요. 해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만하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 지문의 주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일단 풀리는 거야. 자 너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 먼저 요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먼저 뭐 해야 된다? 알아내야 된다. 무엇을? 너의 집의 가격. 집의 가격. 집의 비용을. 그죠? 그리고 서치에서는 뜻이 뭐죠 이게? 쉬워요. 예를 들으라고 하면 돼요. 집의 가격.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너의 한 달 주택담보대출이 뭔지 압니까? 뭔가 이제 은행 대출 빌렸을 때 돈 갚아야 되는 거. 그냥 이거 어렵죠? 대출금이다. 대출금. 대출금을 알아야 된다. 대출금, payment, 지불이죠. 그 대출금이라 하자. 대출금 내야 될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재산이 재산이에요. 세금이에요. 재산세. 그리고 기타 등등. 잘했어. 오케이. 자, 다 같이 해석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 답은 나왔지. 어떤 속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니드 투에서 집 살 때 뭐 어떻게 해라? 너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 1번 보세요. Don't buy it. 배워불지 말아라. 더 많이 뭐보다 네가 추가 뜻이 뭐라 그랬지 이게? 그치?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너가 더 많은 걸 배워불지 말아라. 체하니까. 그래서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1번이 답이고요. 자 해석하고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어법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시작. 아무리 많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앞에 보세요. 다 같이 지금 몇 사람만 목소리가 들려? 안 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만 일어나서 여기 앞에 나와서 앞에 와서 여기 앞에 보면서 뒤에 보면서 시키게 할 거야. 자 다시 달달한 시작. 아무리 많이 네가 원하더라도 그 집을 만약 네가 벌어들이지 않는다면 충분한 수입을 너의 비용과 비교해서 그렇다면까지가 이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너는 스트레스를 스스로에게 줄 것이다. 너의 청구서를 지불하는 거에 대해 매달 그렇지. 자 그다음 just 먼저 하자. 단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는 먼저 알아내야 한다. 너의 집 비용들을 예를 들어 너의 매달 대출금 지불을 재산세를 기타 등등을. 오케이 잘했어요. 깔끔하게 해석이 됐지?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걸 다 한번 지워볼까 우리가? 자 지우고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체크를 안 한 채로 지우고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보세요. 다 지우고 나면 No matter how much you want that house, if you don't bring in enough income compared with the expenses, you're going to stress yourself out over paying your bills every month. 졸라 복잡해요,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면 딱딱 끊기고 지금 딱딱 끊어서 했을 때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끊고 단어만 알면 그 뒤에는 초딩도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끊는 훈련, 끊은 뒤에는 해석을 앞과 뒤를 잘 이어주는 훈련, 이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거야. 그래 여러분만 해석이 등장하고 그럴 경우에 해석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해진다. 그리고 직독직계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어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시다. 그냥 가만히 있어 있어.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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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보면서 10시쯤에 잠들어가지고 아침 10시? 맛있게요. 야, 오늘 앨범 10시에 들을 거야.